지금 분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아무래도 선발로 나오면 영리한 투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었거든요. 크레스포 체 LG 1회 초공격입니다. 1번 타자 박경수 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내 타자들이 적응하는 데는 상황이 됩니다. 예. 5구 오른쪽으로 높이 떠서 날아갑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수의 특유의 그런 22회 회전이 있었습니다. 2번 타자 지명 타자.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정신력이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것 같거든요. 예. 뭐 LG 타선에서는 그 점을 좀 생각한다면은 이 볼끝이 좋은지 안 좋은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예. 뭐 경기가 끝난 후에 이 타자들한테만 얘기를 나눠봐야지만 이 선수 볼끝이 좋아. 예. 지금 내격이 반차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는 2할 4푼 5리의 타율 홈런 없이 16타점이 있습니다. 빠른 분석이 있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지은 선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는 140km대 초반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투수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느끼는 체감 속도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1루 4번 타자 이병규 볼카운트 원나싱 2구 높이 떴고 좌중간으로 날아갑니다. 좌중간 좌익수 김주찬 하지만 예. 초구부터 과감하게 친다고 얘기했거든요. 78개 안타와 14홈런 50타점 어떤 구질일지도 한번 보고 싶고요. 예.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4구 다시 많이 퍼져나오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6번 타자 정희윤 공을 뱃을 들고 있는 저 어깨 위에서 예. 예, 타주면은 그 위에 변화구는 더더욱 못 따라갑니다. 그렇겠죠. 4구 모습입니다. 2-3 풀 카운트 6구 1루 나는 그런 타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적응하는 것이 빠르죠. 7구 우측으로 갑니다. 우익수 앞점 원아웃 주전의 1루 원아웃 주전의 1루입니다. 2구 깎여 맞았고 높이 떠서 우측으로 갑니다. 우익수 손아섭 볼카운트 1-2 4구 2루 송구 2루 3회 초 LG 공격 네. 예 그런 어필을 해봤는데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예. 그래도 붙어 있었어요. 다섯엔 9번 타자 2회 17개의 공을 뿌렸던 부책입니다. 도루 뭐 치고 싶은 거나 많이 아니고요. 예 보다 보면 치고 싶은 거 아닌가요? 5구 2-3 풀 카운트 풀 카운트 오늘 경기에 앞서서도 아주 열심히 방망이로 후추자 1루 2구 바깥 원 스트라이크 원 볼 3구 바깥쪽 헛스윙 2루에서 볼 뒤로 빠졌습니다. 그 사이에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가는 4구 높이 떴습니다. 호수 강민호 오호!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됐던 박경수 먹혔습니다. 1루수 2사 주자는 3루 98년 롯데 2차 1라운드 1순위로 지명됐던 손인호 3구 2&2 네. 마음 상하니까 예,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요. 6구 7구 3루간 빠져나간 안타 3루에 올 시즌 자신의 첫 안타 1타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바깥쪽으로 빠져나간 강민호 3구 방망이 끝에 걸렸습니다. 유격수 초구 가 힘을 좀 이끌어줘야죠. 네. 2구 중견수 앞에 떨어진 안타입니다. 시선이기 때문에 네, 잘 알죠. 예. 1루 주자 이병규
원 스트라이크 투 볼. 4구 좌측으로 높이 떴습니다. 좌익수 김주찬 우측으로 이동. 예, 그렇죠. 초구수가 있겠고요. 2구 밀어칩니다. 2루 수정면 가볍게 토스. 2루에 4우 1루 LG 5회 초로 들어갑니다. 3루 타자 7번 타자 서동욱 초구 볼 2회 2구 원 스트라이크 원 볼. 4구 약간 왼쪽이었습니다. 바깥쪽 투 스트라이크 투 볼. 6구 필요는 없죠. 투 앤 투 8구 보시다시피 막혀 있습니다. 예. 왼손 손가락도 막혀 있죠. 그리고 우측으로 갑니다. 우중간 우중간에 떨어지면 안타입니다. 완벽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초구 2루로 공 뿌렸습니다. 그 사이에 3루까지 3루 3구 좌측으로 갑니다. 좌익수 좌익수 옆으로 계속해서 지금 백 중심에 맞춰 나가는 모습이 네. 뭐 적응을 힘들게 도루가 있었습니다. 시즌 자신의 2호 도루 회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잡아당긴 타구 유격수 문규현 결계 뿌리면서 잘 던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부터는 LG도 또 공을 맞춰가는 그런 상황 아니면 지고 있다고 해서 실망할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4구 잡아당깁니다. 감독이 서 있기 때문에 다 서 있어야죠. 예. 5구 좌측으로 갑니다. 좌익수 앞에 초구 높이 떴고 중견수 유격수 중견수 전주